총연합회, KEF 코리아 연예인 가수 총연합회 창립총회 및 빨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의 이사장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많이 위험한 상황에서 또 단체 번창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앞에 또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들께 대신 송구함과 또 감사함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단체는 또 문화예술 쪽에 전문 분야가 되어서 또 전문 지정 단체로 또 지정을 받았죠. 해서 또 정재님과 같이 가수 또 연합회까지 또 교육원 또 연합회 이 세 가지의 단체로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예, 코리아 가수 총연합회 창립총회 빨대식에 오셨습니다. 코로나19로 역풍속에서도 우리 단체, 국부대학의 단체 발전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이 지부장님들 또 이번에 다시 또 도지부장님을 아직 못 모셨습니다. 도지부장을 아마 내일 정도 아마 여기 대상 싶습니다. 예. 그리고 다행히 조그만 인원자 결실을 맺어도 우리가 앞으로 이 자리를 영원토록 영원히 지금 발전하는 단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단체의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굳이 지켜봐주시고 오늘 그래서 이 발표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이 됩니다. 목소리가 좀 돌아왔죠? 네, 지금부터는 좀 차분하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단체 회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김정희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이사장과 또 김영호 수석부회장님이 동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자,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재님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멋지게 깃발을 흔들어 주신 우리 수석 부회장님 김영호 부회장님께 인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수 황태희 KF 코리아 연예인 가수 총연합회 우리 장원 지부장님께서 단기를 들고 입장을 하시겠습니다. 황태희 장원 지부장님 예, 입장 부탁드립니다. 연예인가수 총연합회 마상지부장님의 단체 회기를 들고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서명호 지부장님 네, 사뿐사뿐 오시니 내 쪽으로 올라주십시오. 정재님과 같이 흔들어주십시오. 받고 네. 그래야 또 목이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부산지부장님과 박나경 특별회원이 단체 회기를 들고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우리 친구는 네. 네, 같이 오십시오. 네, 따님이 축하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전달과 또 다시 전달을 받으시고 네, 회기를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부터는 우리 박인재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진주지회장님과 허미옥 사무국장님의 단기 회기를 들고 입장을 하시겠습니다. 입장은 뒤에는 우리 2014년도에
저희와 같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오늘 축하 의미로 같이 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같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8절. 그러면 우리 너멀리서 오신, 우리 대구에서 오신 우리 김준순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대구 지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또 기빈들께 또 인사드리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체 소개를 잠깐만 드리고 있는 동안에 제가 또 다르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는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는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 정의공예연구소로 2014년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좀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한국 이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18년도에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로 바꾸면서 명칭 변경을 하면서 전문예술지성인 단체로 똑같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년도 말쯤에 여름에 또 교육원이라는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이라는 단체가 또 전문지정단체로 지정을 받으면서 또 잉태가 되었고 이제 2021년도 지금 한국연예인가수총연합회 또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또 발전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사는 조금만 미루고요. 내빈 소개부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가수님 소개로 다 제가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가수연합회다 보니까 그 내빈들도 다 가수 쪽으로 제가 이름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제 아는 분들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 내빈이 또 이사님들이고 또 저 단체에 또 일괄 정리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다 소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러면 윤성환 우리 고문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러셔서 인사만. 네, 윤성환 고문님. 그 다음에 우리 박인재 우리 고문님. 네, 사무국장님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재 고문님. 박인재 고문님. 네, 저희랑 초창기부터 같이 이끌어 나가셨던 분이고 지금 진주치 회장님, 공예협동조합의 허일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영호 수석부회장님 네, 오셨습니다. 신혜선 우리 이영경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신형구 우리 상임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가수분들은 조금 이따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미옥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보민 어디 가셨습니까? 한보민 우리 가수분과위원장 우리 한보민 총괄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정수 우리 문화예술 공예 분야 쪽에 또 종괄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공예문화예술 쪽에 우리 내빈과 이사님들 또는 제가 소개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사님을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연예인가수총연합회의 창원 지부장님하고 우리 마산 지부장님은 자동으로 이사님으로 또 들어오시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러셔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가수분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함이 적혀있는 이름만 제가 부를 테니까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님, 그 다음에 김종윤님. 반갑습니다. 김종숙님. 김종숙님, 네, 그리고 이연남님, 가수 쪽에 김순연님 부탁 인사드립니다. 안현주님, 네, 그리고 황규철님, 그리고 유철님, 네, 반갑습니다. 경선수님,
반갑습니다. 그럼 안재훈님. 그럼 안다현님. 정경효님. 김상규님. 반갑습니다. 정민경님. 네,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우리 이사님과 또 우리 내빈 여러분, 가수님들, 그리고 또 회원님, 가수 또 이모님들은, 제가 다음에 정확한 명칭과 이런 것들을 다시 적어서 우리 이사회 때, 정기 이사회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명식 및 현판 정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많아서 우리 박정수 우리 지부장님께서 총괄 본부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우리 이영경 우리 부회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체 명판, 단체 회기, 코리아 연예인 가수 총연합회 고유 번호증, 사업자 등록증,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고유 번호증, 제184호 전문예술취정단체증, 사업자 등록증, 임명장 및 족장, 가수 인정서, 가수 신분증, 명함 수여를 하도록 하는데 너무 많죠. 그래서 다 빼고요. 지금은 임명장 함께 하고 현판식을 모두 다 소리 모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만 함께 들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재님이 지부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황태희 우리 코리아 연예인 가수 총연합회 창원 지부장님께서 입찰이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소속 제184호 전문예술지정단체 KEF 코리아 연예인 가수 총연합회 직위 창원 지부장 성명 황태희 기아를 본 비영리단체 KEF 코리아 연예인 가수 총연합회 정관 및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2월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기총회시 인준을 얻어 KEF 코리아 연예인 가수 총연합회 창원 지부장으로 임명함. 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나오셨고 나와주셔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황태희 지부장님이 가지고 가셔야 될 게, 네, 잠깐만 계셔주세요. 가져가셔야 될 게, 고유분허증, 사업자 등록증, 본부에 있는 고유분허증, 전문지정단체증, 사업자 등록증, 임명장 위촉자, 가수 인정서, 가수 신분증, 명함, 그리고 나머지 현판, 11개를 가지고 가십니다. 너무너무 무겁죠? 자, 그러면 앞에 거는 다 빼고요. 지금 현재 연예인 가수 총연 앞에 현판을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네, 총재님. 네.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서명옥 우리 마산지부장님도 다 똑같는데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것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총회시 인준을 얻어 KEF 코리아 연예인 가수 총연합회 마산지부장으로 위촉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현판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판도 앞으로 한번 우리 내빈들께 한번 보여주십시오. 박정수 지부장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부산 지부장님은 또 타이틀이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지부장님은, 또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고유번호증, 전문지정서, 사업자등록증, 임명장 위촉장, 명함 외에 또 지금 현재 인사개편으로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소속 제184호 전문예술지정단체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직위 한국공예문화예술분야 총괄본부장 성명 박정수 기아는 제184호 전문예술지정단체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정관 및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2월에 이사인의 성인을 받고 정기총회시 인준을 얻어 공예문화예술분야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함. 총재노조 이사장 김정희 드립니다.
자, 현판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회장님께서 네, 꽃다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서명옥, 가수 황태희 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수 음악 축제 본가 총괄 본부장 한보민 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촉 임명장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동문인데요. 아주 맨 마지막에 정기총회시 인준을 얻어 가수 연예인 분과 총괄 본부장으로 임명함. 예. 총재님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꽃다발. 네. 아,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부회장님. 네. 임명장 수석 부회장 김영호 이하 동문입니다. 네, 꽃다발 수여식 있겠습니다. 예술연합회 황태희 창원지부장님 이사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내용은 네. 그러면 우리 서명옥님 마산 지부장님은 또 이사님으로 선격되셨습니다. 이사님 임명장 드리겠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임명장은 아들 다 찾아가시면 되고요. 네, 찾아갈 게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한국공예문화예술총연합회 KF 코리아 연예인가수총연합회의 창립 늘 축하드립니다. 그 이 오늘 소중하신 그 모든 연예인 가수분들이 함께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 말씀드리게 돼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그 활동하시고 가수 총연합회의 그 무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공익동조합의 사장님께서는 공예 도자기 장인이시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도자기 명장으로 또 성격을 하실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제가 사회를 미숙하게 보다 보니까 중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가수분들은 다 일어나 주셔서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이제 마지막을 달리는 시점에서 창원 지부장님, 예, 황태희님 올라오시고요. 서명옥 마산 지부장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해서 다 같이 우리 기민들과 또 우리 관계자님들 오신 가운데서 잘 이끌어 나가자는 의미에서 가수 회원님들과 또 두 지부장님께서 다 같이 인사를 정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아,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많이 기다리셨죠? 네, 창립할퇴식 및 창립총회 케이크 절단식이 있습니다. 지부장님들 다시 나오셔서 예, 케이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상환 고문님, 박인재 고문님 어디 예, 중간에 오셔서 둘러서 아 밑에 가셔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그죠? 자, 절단식 있겠습니다. 절단하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나중에는 떡은 발라서 나눠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푸팅식은 그 맨 끝에서 한 사람 적어주시고 잡아주시고요. 사실은 시간 관계상 푸팅식을 제가 좀 준비를
깰라고 했는데 하셔야 다 했으니까 다 하시라고 그러시네요. 자, 중간에 들어가셔서 우리 이영정 부회장님 들어오십시오. 이영정 부회장님까지 나오십시오. 다 나오셨죠? 고문님 그럼 저만 들어가면 되죠? 내빈이라고 안 나오시는데요. 나와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제자리는 여기 있고 다 올라가셔서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셔서 자, 그러면 네, 여기 환경미대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들어가셔서. 네, 우리 또 여기 좀 다 땡겨주세요. 환경미 다 나옵니까? 네, 그러면 저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이야. 그렇죠.